다이아미아트 센터에서는 이번에 러프젤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러프젤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러프젤의 유지 기간 또는 어떤 색깔을 제형을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의가 되게 많으신데요. 일단 러프젤을 보시면 저희가 뭐 유통기한이라 그래서 사용기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러프젤 같은 경우는 러프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젤 같은 경우에 모두 유통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의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나서는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얘 화학제품에 대한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은 사용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보고 아 이게 얼마 안 돼서 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러프젤 같은 경우는 통젤하고 섞어서 사용이 또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난 기간이 지난 애들은 섞어서 사용을 하셔서 조금 더 뭐 다른 젤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신다든지 아니시면은 손님 손톱에나 내 손톱에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그 위에 사용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유지기간이나 이런 게 괜찮으시면 사용을 하셔도 무관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프젤 같은 경우는 좀 띡한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러프젤 같은 경우는 광중압으로 해서 얘가 건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팔리시처럼 그냥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했을 때 얘네들이 굳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 화학제품에 대한 그 게시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번 빛을 우리 지금 LED 램프 말고 그냥 우리가 켜져 있는 형광등 말고 LED 있잖아요. 그런 형광등의 램프 자극을 받았을 때도 얘가 굳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햇빛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그 자외선을 받았던 게시제가 만약 여기에 살짝 있어요. 근데 얘를 다 섞어버려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그 게시제가 다 전이가 돼서 싹 다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에 있는 걸 떠서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스파튤라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떠서 따로 팔레트에 덜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절대 섞지 마시고요. 저희도 여기 이렇게 굳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걷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굳어버린 거는 섞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섞었던지 아니면 제가 뭐 얘를 뜬다고 하다가 어떻게 좀 섞였던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의 이 굳는 성질들이 모두 다 전이 돼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뚜껑은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덜어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탑을 안 하잖아요. 탑을 안 하고 샤이니지라는 반짝이를 위에다가 박아서 붙여서 만드는 컬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중에 뭐 이렇게 사실 가을 겨울 이럴 때는 실크 같은 옷도 많이 입으니까 그렇게 걸리는 옷을 입을 때는 사실 조금 기피하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손에도 지금 러프젤을 했지만 이렇게 특이한 반짝임을 원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발에다가 해놓으면 전혀 걸리는 거 없이 괜찮으시고 손에다가 했을 때는 한 하루 정도에서 하루 반 정도 이틀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런 까슬까슬한 이런 느낌들이 옷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그 듀엣 버퍼 있잖아요. 되게 많이 고운 이런 애들 이런 걸로 한번 살짝 이렇게 쳐주셔도 괜찮으세요. 그 샤이니지에 약간 그런 입자가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얘로 쳐준다고 해서 또 그게 깎이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앞선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하시고 나서 여기 갓쪽에 샤이니지가 이렇게 오돌도돌 붙어 있을 때
이쪽 부분에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 붙어 있는 부분들도 다 제거를 잘 해주시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탑젤 같은 거를 바르지가 않으니까 그 보강을 안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님한테 할때 베이스를 바르고, 그 다음 컬러를 바른 다음, 그 다음에 또 컬러를 한번더 얇게 발라주고, 통젤이든 병젤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리고 이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치는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신상 빼고는 비치는 색깔이 아니거든요. 자, 요런, 지금 요 라인은 신상이에요. 요두 개가 약간 비치는 느낌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완전 커버가 되는, 풀커버 되는 그런 색깔이시거든요. 되게 이쁘죠? 요두 개에는 약간 펄이 살짝 가미되어 있어서 약간 누드톤 같은 느낌? 그런 거 내주실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현관 컬러, 여름 겨냥해서 나온 그런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커버가 다 아예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컬러든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두 번. 그런 다음 베이직 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 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강도가 안에서 생겨요. 그런 다음 러프젤 한 번. 그런 다음 러프젤 두 번. 그 상태에서 큐어를 하지 않고 샤이니지를 박아 넣어 주어서 큐어하고 나오셔서 닦아주시기만 하면 정말 단단한 손톱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요 큐티클 라인 같은 경우에 제 손에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큐티클 라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요 라인을 다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는 바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라인을 최대한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베이스 색깔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6코코 색깔이에요. 손님 손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뒤 옆에를 다 띄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 큐어하겠습니다. 저희 코코 같은 경우에는 한 15초에서 한 20초까지 이렇게 큐어해 주시면 되고, 제가 바른 색깔은 4번이에요. 그런 다음 저는 러프를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요. 저희 러프 레시피를 보면 손톱 하나에 콩알만큼 플러스 그다음에 매끄 쌀알만큼 뭐 쌀알 반쪽만큼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RL이라고 해서 회색인데요. 이 회색에다가 흰색 매끄를 섞으면 이 회색이 조금 더 하얀 회색이 될 거고, 여기다가 검정을 섞으면 좀더 진한 회색이 될 거고, 여기에 회색을 섞으면 회색이 좀더 진한 회색이 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섞고 싶은 색깔을 마음껏 다 섞어서 조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흰색을 섞을지, 뭐 약간 핑크를 섞어서 좀 핑크 회색을 만들지, 뭐 이런 거는 요걸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한번 조색을 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원콧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번더 바를게요. 저 원콧만으로도 다 풀커버가 된것 같은데 왜한번더 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탑젤을 하지 않을 거고, 또 요즘에 손톱이 얇은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강을 위해서 오버레이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러프젤은 오버레이를 할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보강해서 가는 거. 그래서 얘는 러프젤을 바를 땐 요거 플랫스퀘어 3번 브러쉬, 조금 납작하면서 붓이 짧은 브러쉬를 써주시는 게 힘이 있어서 러프젤이 라인 같은 게 훨씬 더 이쁘게 발릴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 실린더 아트 브러쉬 6번, 그 다음에 스펀지, 그 다음에 5번,
젤 오버레이 브러쉬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 콧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이라고 해서 저희 원래 베이스로 나온 젤인데 베이스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오버레이용이나 아니시면은 레이어드용으로 사용하실 때 훨씬 더 빛이 나는 그런 젤이에요. 얘는 약간 세미하드 젤로 나왔는데 훨씬 되게 다른 타사에 비해서 딱딱하고 그다음 미경화가 적게 남아서 이젤 위에 아트를 바로 하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칼라 젤 위에 베이직 실을 한번 도포를 하는데 미경화와 미경화끼리 같이 지금 발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두께를 있게 하셔서 바르셔도 얘가 그 두께를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 하면서 발라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거가 전혀 없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화이트를 섞어 보겠습니다. 거기 레시피를 보면 뭐 쌀알만큼 섞어라, 그 다음에 콩알만큼 섞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러프 젤의 질감이 약간 뻑뻑하기 때문에 거기에 샤이니지가 박혀서 그 샤이니지를 힘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펄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서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화이트 색깔을 섞어서 이 러프 젤의 느낌이 너무 빡빡하지 않고 묽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이라면 매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이트를 섞습니다. 섞었는데도 나는 너무 빡빡해. 아, 이거 빡빡해서 내가 바르기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실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시면 훨씬 더 보강력이 커지겠죠. 대신 조금 더 묽어지는 건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께서 내가 진짜 어느 정도로 발랐더니 훨씬 이쁘게 나오더라라는 그런 질감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묽어졌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 발랐던 그 물기랑은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러프 젤을 저한테 구입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러프 젤의 물기는 원장님들이 알아서 조절하신다는 거. 그래서 얘를 꺼내서 일단 플랫 브러쉬로 이렇게 뜨면 되게 딱잘 떠져요. 되게 납작하고 짧아서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고 얘를 동글동글 돌려서 약간 눕힌 상태에서 요렇게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 얘를 안쪽으로 살짝 가지고 오세요. 너무 두께가 생겨 있는 부분은. 그런 다음 이 양을 또 가지고 동그랗게 큐티클 라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렇게 바르잖아요, 위로. 그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이쁘게 만들어져요, 라인이. 그래서 차근차근. 나는 이렇게 발라도 결이 너무 진다 그러시면 붓 뒤쪽에도 이 러프 젤을 조금 더 묻히셔서 같이 발라주시면, 그러니까 양쪽 면이 다 같이 젖어 있으면 붓에 결이 생기지 않아요. 주고 나서 조금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시고 나서 얘를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바르시고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큐어. 큐어는 2분. 2분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속 안에까지 굳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2분 정도 소요가 되세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그래서 한 손 다 바르고 넣고 한 손 다 바르고 넣고 하시면 딱 맞으세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버려줘야 돼. 빼셔서요.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러프젤은 하드젤이세요. 그래서 속오프가 안되지만 엄청 잘 갈려요. 알갱이가 커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밑에 베이스 두번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베이스 두번 나올 때까지 갈아주시기만 하면 속이 되게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 밑으로 양을 내려서 양이 많으면 덜고 살짝 내려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 다음 큐어를 하지 말고요. 샤이니지를 이렇게 마일드와 얘네 뜨은색 준비를 해서 이제 올려볼게요. 실린더 브러쉬가 꼭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색깔을 찍어낼 때는 실린더 브러쉬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 러프젤 위에다가 뭐 아트를 한다거나 얘네를 일자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요럴 때는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라인 아트를 한번 해보면서 찍어볼게요. 실린더 브러쉬는 이 펄을 이렇게 집었을 때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통짜 브러쉬. 그렇기 때문에 얘로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찍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찍고 그다음 또 뒤집어서 일자로 이렇게 찍고 빡빡하게 찍어 놓고요. 요런 다음에 나머지를 마일드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펄이 은색이 있는 부분은 안 찍힐 거 아니에요. 요렇게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전에는 한 가지 색깔로만 찍었다고 하면 요렇게 두 가지 색깔을 찍는데 라인을 그은 것 같은 이런 아트로 해서 찍어서 또 가능하세요. 그러면 손발 모두 다 이런 포인트 아트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는 부분으로 꼭꼭꼭꼭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일어난 게 거의 없듯이 다 놓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큐티클 라인에 묻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손에서 봤을 땐 여기죠. 요 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는데 닦아주면 얘네들이 펄이 쓸 거 아니에요. 펄이 쓰는 거는 이렇게 누워주게 만드는 거죠. 살짝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2분 동안 큐어를 합니다.
러프젤은 꼭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자기 손에 테스트를 꼭 해보고 나서 손님한테 시술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큐어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원래 클렌저로 닦잖아요. 근데 알콜로 닦아주시면 돼요. 알콜로 빡빡 닦아주시는데 그 키친페이퍼가 거의 찢어질 정도의 수준으로 빡빡 닦아주셔야 얘가 집에 가서도 손님들 집에 가서도 떨어뜨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가지고 맨 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얘를 빡빡빡빡 닦아보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깨끗이 털어주시고 나서 앞선 잡아주시고요. 자, 요 파일은 저희 워셔업을 파일이라 그래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인 거 아시죠? 400그릿이다 보니까 파일이랑 버퍼를 동시에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걸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까끌까끌 하긴 하지만 걸리는 거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지금 은색 라인 있는 거 보이시죠? 은색 라인하고, 지금 마일드랑 섞여서 있는 거. 요렇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빡빡 닦아주신 다음에 여기 라인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걸리는 거나 요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제 손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펄이 제 손에 원래 있던 거 말고 이렇게 긁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세요. 아까 전에 묻은 애들 말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조금씩 있는 애들 말고 막 이렇게 긁어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애들은 없으세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주문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